가격 통제죠. 가격 통제죠. 가격 통제죠. 아주 전형적인 가격 통제죠. 네. 근데 가격 통제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일 타격이 큰 거는 다주택자한테 주택 처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5%로 값을 묶는다. 뭐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제일 치명적인 건너 2주택, 3주택 다 처분해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장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그 윤희숙 저 통합당의 위원회 그 국회 연설도 결국 전세 시장 자체를 없애는 거죠. 예. 그럼 전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뭐 전월세를 다 합쳐가 한 800만 정도 넘던데, 예.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대체제가 있어야 될거 네. 없죠. 아니에요. 그러면 길거리 나앉아야죠. 거기서 오는 그런 당신들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효과, 네. 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 예상하지 못한 효과에 대해서 당신들이 고민해 봤냐.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던데, 89년하고 몇 년도에 그런 비슷한 조치가 있었던 거, 우리나라에. 아, 그랬어요?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예, 아. 그때 벌써 전세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예, 몰아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전세를 이제 안 하면은 월세로 하면은 월세 이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에요. 훨씬 심각하게 보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5%로 인상률을 제한하는 그거는 그렇게 큰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팔아라. 무조건 팔아라. 그래서 한 채만 가져라. 예, 한 채만 가져라. 또는, 세를 놓으면 세입자가 갑이다. 이런 발상 자체를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갑이고, 네. 그다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든 간에 임대인 자체가 거기서 발을 빼거나, 안 하려고 그러는 예, 거죠. 발을 빼겠죠. 예. 그렇죠. 엑시트를 하는 거죠. 예. 탈출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죠. 수요는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일 큰 피해자는 세입자예요. 이 부동산 전쟁의 최대 패자는 세입자예요. 근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입자 표 870만 표를, 870만 가구에 대한 표를 의식해서 이번 조치가 나온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렇죠.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그러니까 그게 강사법하고 똑같아요. 아이. 아, 또, 딱 맞겠네. 예. 강사법을. 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에도 뭐뭘 줘라, 강의 안 해도 뭐 해줘라,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감당이 안 어떻게 돼. 되느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무슨 겸임 교수니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강사 안 써요. 그래서 시간 강사 지금 자리 없어요. 규제 역설이라고 볼수 있죠. 예. 근데 모양은 좋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시간 강사들이에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 뜨거워 그러지. 이전에 세입자들이 다 지지했을 거예요, 그 법.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딱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네. 하지만 세입자들한테 저는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면 여전히 그법 지지할 거라고 봐요. 그럼 그게 감정이잖아요, 감정. 실질적인 효과는 별개 문제고, 네덜란드 사람처럼 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화란 사람처럼. 예.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이고, 실제 현실에 나타나는 거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뒤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하면 할수록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데, 그 다음 정책은 뭐냐? 그거보다 더 심한 엉망진창인 정책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북한 시스템으로 갈 거다. 국가가 모든 주택을 장악을 하고 거기에 누가 살지도 국가가 결정하고 나가면 국가한테 반납하고 결국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 상태대로 가면 왜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투기꾼 투기를 허용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